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윤영빈 동상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서 섭외까지 예, 해줬습니다. 넷플릭 땡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했던 온몸이 근육 6덩어리 예. 예, 이종격 투기 선수 박형근 선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로드 FC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 박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뭐딴게 아니고 아니 갑상선에도 근육이 있나? 저는 목소리가 몰랐는데 목소리 좋네요. 만들어진 목소리입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탁탁 박히네. 와, 아니 아니 갑상선에 활배가 있나? 야,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네. 그렇잖아요, 형빈 씨. 저도 이게 그냥 일상 대화할 때 몰랐다가 네네네. 라디오에 좀 어울리는 목소리네. 진짜. 오늘을 위해서 제가 웅변 학원을 약간 다닐까 말까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야, 이렇게 떠다방 멘트도 좋은데.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네네. 그 피지컬 100 그걸로 네. 이제 뭐 국내를 넘어서 네네. 글로벌 스타로 오.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바쁜 친구인데 네. 제가 모셔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백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지금 해외 몇 개국 1위 했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60개국으로 들었습니다. 야, 1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입니다. 야, 근육으로 BTS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 와. 아, 그리고 이 친구가 네. 거기서 예. 정말 그 주변 둘러보지 않는 무자비한 플레이. 어허. 아, 그걸 지금 아주 전 세계 분들이 진짜 그 프로 안에서도 주목하는 친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어떤 거예요? 아직 못 봐가지고. 아, 그니까 이 친구가 예. 거기서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걸 없이 아. 아주 플레이를 무자비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고. 아, 봐주지 않는다. 악역 역할이야. 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남녀는 평등하니까요. 아, 그럼요. 네. 예, 승부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봐주면, 아, 쟤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저도 아주 재밌게 진짜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줬고. 저랑은 네. 처음에 이제 저 시작할 때 또 형근 씨도 이제 선수로 이제 데뷔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10년 넘었죠? 그렇죠. 이제 네. 막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뭐 저 우리 그 저 형근 씨 그 게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고 네. 워낙 좋아하니까 로드 FC를. 네. 형근 씨 문자 받습니다. 네. 배일주 님이요. 윤영빈 씨랑 박형근 선수 격투기 링 안에서 제대로 붙어본 적 있으세요? 연습 시합으로는 해보신 적 있죠. 솔직히 서로 강한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또 네네. 사실 형빈이 형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많죠. 네. 아니 일단은 뭐 네. 왜냐면 우리 또 뭐 잔바리 사연 듣기 전에 예 우리 예 거물 예 대어 얘기 먼저 예 네. 들어봅시다. 뭐 형빈이 형이랑 제가 여러 번 이제 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뭐 하나의 일화를 제가 말씀을 그래요, 드리자면 그래요. 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제 형빈이 형이 이제 시합 준비를 막 하고 계셨었는데 되게 하드한 운동을 막 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또 하드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타이밍에 이제 뭐 감독님도 계셨고 다른 선수들분들도 다 계셨는데 네.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이제 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스파링이 네네. 선수들끼리 너무 막 과열된 거예요. 아 이제 IPM이 올라갔구나. 그 실전처럼 막 하니까 어허. 안 되겠다. 저는 슬 빠져 있었죠.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를 이제 로드 FC 대표님께서 지목을 하시면서 전문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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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을 하시면서 형빈이한테 들어가라 네. 형빈이한테 들어가라 형빈이를 상대를 해줘라 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빈이 형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네. 아니야 형근아 여기는 너가 올 공간이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무언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눈으로 눈빛으로 보냈죠. 아, 눈만 봐도 알지. 네. 제가 그래서 예. 저도 답장을 드렸죠. 네. 뭐라고? 마우스피스 없으시죠? 마우스피스 안 끼셨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뭐랄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 친구가 나 마우스피스 없는 것도 알고 좀 살살하려나 보다. 좀 내려놨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형 마우스피스가 이제 왜 필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피스의 필요성을 알려드릴게요. 안전벨트가 왜 필요한지. 아하, 임플란트 안전벨트. 이렇게 해서 마우스피스의 이 필요성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형 마우스피스 없으시죠? 네네. 그래? 동생 시작하지. 그리고 붙었어요? 아바박 했는데 코 밑이 뭔가 축축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얘기했던 전문 용어는 이제 선지라고 얘기해요. 네. 생애 처음으로 코피를 흘려봤습니다.